내라. 아이고 내가 완전 걱정하겠다. 진짜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다. 야, 너 자꾸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일로 와, 다시 왔어. 죄송해요. 아니 그건 그렇고 근데 창식이 데려간 그 무섭게 생긴 수염난 아저씨는 누구예요? 진짜 못생겼던데? 누구야 그 아저씨?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 아린가? 감히 우리 창식 씨를 납치해가더니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창식이 구출 대작전 에이요! 자, 이번 단체 미션은 후반주로 단체로 셔플 댄스 참여하겠습니다. 뭔데 언니? 큰 거 다섯 개 아니었어? 코끼리 사자. 코끼리 사자. 코끼리 사자. 코끼리 사자. 코끼리 사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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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걸리네. 다시 한 번 하면 안 돼요? 이거 길인 아니야. 길인 아니고 선이 아니야. 절대 길인 아니야. 역시 아줌마 길인 사자. 진짜 아줌마 길인 사자. 코끼리 사자. 니들은 꽝밖에 못 맞추냐? 왠지 셀카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1분? 1분. 1분. 조심, 조심. 셀카. 아. 지나가는 시민분하고 셀카를 찍어오는 거예요. 오, 민지 언니. 고고, 고고. 빨리 요, 민지 언니. 나였으면 찍어줬을 텐데. 어? 어? 안 돼. 오! 오! 잘 나왔어요? 우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그래요? 이상해. 알겠어요. 언니 진짜 코끼리 약간 위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코끼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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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어머. 좋은 거야? 어머. 잠시만요. 사슴? 잠시만요. 어머, 뭡니까? 방금 어떤 거 사슴이 어디야? 여기 사슴 이거 아니에요? 네, 사슴 이거 지금. 아, 이리. 뭐야. 진짜 안 돼. 진짜 못해, 맞아요? 바보. 사슴. 어, 똥개. 감사합니다. 사슴 아니에요? 사슴이다. 장식이다. 신기해. 콧물이 너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하지만 벌 받아. 사슴 됐다. 와, 드디어 안 걸렸네요 이거는. 에이,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하니? 사슴이 우리보다 더 깨끗하네. 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를 주세요. 대부분의 사슴은 쓸개가 있다. 쓸개가 뭐야? 쓸개가 없으니까 문제를 낸 거지. 하나, 둘, 셋. 오! 정답은 X가 되겠다. 갑시다. 사슴은 순수한 초식성으로 지방 성분을 먹지 않기 때문에 쓸개가 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양 사슴을 제외한 모든 사슴은 쓸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 잘하지 않아. 아빠리
작아지셨네. 아, 네. 아세요? 마리마리마. 앞발이 뒤로. 바지를 올리고 그리고 좀 아닌 것 같지. 아, 더 이상 저희가 못 보겠습니다.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어머, 바이바이보. 바르는 것도 숨겨갔네. 안 떴어, 안 떴어. 바이바이보. 왜 뭔가 로맨틱하지? 그러니까. 아, 나 실수했나. 그러니까. 우와. 와! 와! 어머! 야, 어머! 어머! 할 수 있어! 바이바이보! 오! 끝났어! 네! 끝났어! 아, 끝났어! 앉아! 앉아! 지지치! 지지목! 지지목! 아! 지지목! 아! 자, 계속! 가위바위보! 우리 진 거 같은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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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가위바위보! 네, 위험합니다! 오! 오! 네. 오! 가셔야죠. 뒤로. 어? 뒤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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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는 끝나고 먹자. 네. 나 좀 더. 아, 아이스크림. 나는 이거 먹. 도코 어디, 여기 어디야? 도코미 어디 있나요? 도코 어디 있어? 도코곰은 2008년도에 서울 대공원에서 죽었대요. 어머. 왜 죽은 거지? 철수를 늦었대요. 어떡해. 안타까워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북극곰 사 바로 옆에 있는 네 바다사자 사. 이웃사촌. 북극곰은 모두 오른손 잡이다. 나 이거 알아. 어떻게 알아? 나 이거 진짜 알아. 이거 X야. 왜? 이거 X야. 나 아니, 이거 알아. 그런 거 없어요. 나 이거 아는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요. X야. 어떻게 아는데요? 아니 이건 야 주셨다니까 믿어보자. 어, 이거 아니. 그러니까 O야 O. O X. 그 표정 연기 뭐예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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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맞았다니까. 하나, 둘, 셋. X. 아니, 아니 뭐라니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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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 아니, 정답은 북극곰은 모두 왼손잡이입니다. X입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으나 대부분의 북극곰은 왼손잡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북극곰들이 사냥을 할 때 더욱 명백해지는데 사냥을 할 때 더 강력한 왼발로 먹잇감을 공격하고 죽이고 난 뒤에 강한 왼발로 고기를 찢어 먹습니다. 늘보 예쁜 나도 나무늘보 어디 있어? 좀 가야 되는데. 아니 누가 나무늘보라며? 뭐라? 나 북극곰이라며. 두 번째가 나무늘보. 누가 나무늘보? 언니? 헐 여기. 우와. 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나네 포즈가 너무 예뻐요. 제 팔이 난 그냥. 자, 나무늘보 문제 될게요. 방금 본 나무늘보는 새끼가 죽을 위험에 처하면
빨라진다. O X. 오 이거 X. 이거 오야. 원래 나무는 이전이 마음에 들지 말랐잖아. 하나, 셋. 오. 정답은 X입니다. 야 X라고 했지 내가 X. 누굴 위험에 처해도 여전히 속도가 느려. 봐봐 내가 X라고 했잖아. 나무늘보는 세계에서 가장 느린 동물 중에 하나로서 땅에서는 보통 1시간에 3m도 채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나무늘보의 긴 다리 끝에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튼튼한 발톱 때문인데요. 갈고리 발톱은 나무가지에 몸을 걸치기에 유용하지만 땅에서는 걷기에 아주 힘든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머, 예쁘게 걷는다. 여기서도 못 던지면 나 바본 거지? 네. 던질 거 할 수 있어요. 셋! 바보 인증! 바보 인증! 안 해본 거 하죠, 언니? 1매! 어! 그죠, 언니? 1매! 어! 사람도 뭐? 별로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어떡해? 야, 커플 남자라고 하자. 사이! 커플 남자! 커플 남자! 중간에서! 중간에서 해야 돼요. 허리야! 커플 보면 안 돼. 저기요. 죄송한데. 대박 웃겨! 감사합니다. 네.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싸우면 안 돼요. 남자 표정 봐라 저거. 어? 좋아가지고. 어? 뭐 남자니까 뭐 다 똑같지 뭐. 사슴이요? 사슴? 오! 아니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멋져. 빵만 아니면 돼요. 사슴 사슴. 코끼리야, 다시 아니야, 다시? 코끼리! 빨리 넣어줘, 피곤한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나무늘보. 도착하면 끝날 것 같은데. 하면은 방송 이제 마감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모든 고객께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장식아! 장식이 버려! 대장식! 장식아, 너와의 추억을 내 가슴 속에 묻어야겠어. 내일 찾으면 안 돼? 장식 찾지 마. 네, 내일 찾을까요? 그냥 가자. 아 여기 코끼리 맞는데? 야, 코끼리 퇴근했어? 코끼리 퇴근했냐고! 아, 코끼리 덥다고. 언니가 먹었죠? 여보세요, 서울대공원이죠? 어, 코끼리 왜 없어요? 퇴근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사람아! 무슨 말? 예, 여보세요. 예, 감독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아, 지금 뭐 코끼리 없다니까. 우리 그냥 코끼리 게임으로 합시다. 코끼리 들고 와. OX나 객관식 퀴즈가 아니고요. 저희가 주는 미션을 성공하면 문제를 맞추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 여덟 들어요? 어느 동물로 마실까요? 내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야. 이거 이거 아니면 돼. 이거 그냥 꽝만 아니면 아니, 돼요. 아니 사자. 사자? 네. 야 그런다고 사자. 맞출 수 있어? 오키린 맞췄어. 자, 키린 어디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좀 있으면 동물원 문 닫고 어? 야 내가 지금 준비한 게 지금 야. 이제 너무한다 니는! 파이팅! 아, 또 기린이야. 기린이야. 따라하지 마. 또 기린이야. 따라하지 마요. 또 기린이야. 또 기린이야. 기린이야. 기린은 혓바닥으로 자기 귓구멍을 청소할 수 있다. 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 둘, 셋. 에이! 정답은 기린은
혓바닥으로 귀를 청소할 수 있다. 누가 되겠습니다. 기린의 혀는 검은색으로 아주 깁니다. 그 길이가 45에서 50cm나 되어가지고 긴 키로도 닿지 않는 곳의 그 입과 줄기를 따먹기에 알맞게 되어 있고 긴 혀로 자신의 길을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시간 없잖아요. 저희가 여기 마감 시간은 6시인데 6시요? 저희가 타이티 분들 위해서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1시간 더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면 부러져. 잘했어! 정식이 어떻게 할 때 정식이? 정식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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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 반갑습니다. 엽다, 살아, 숨, 쉬어. 사다, 타이티 함께하는 요리 시간 두 번째요. 예. 오늘은 어떤 요리를 선보여 주실 건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촉촉한 초콜릿 칩 쿠키. 이야, 좋군요. 첫 단계는 버터를 소프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 이렇게 포크로 눌러주는 이유가 뭐 있어요? 잘 섞 꺼지게? 아, 다른 재료들이랑? 네, 설탕 한 컵을. 근데 도대체 본인의 컵은 어떤 기준이죠? 아, 저희 집에 있는 컵만 다른가요? 이런 거 있죠. 아, 이건 미용식 1컵. 그리고 흑설탕 촉촉한 걸. 이것도 한 컵. 한 컵? 한 컵으로 통일되네요. 네. 네. 자, 흰설탕 한 컵, 흑설탕 한 컵. 그리고 버터는? 한 컵. 한 컵. 반죽에다가? 계란을 두 개 넣어야 돼요. 계란을 넣을 차례군요. 네. 이렇게? 아, 노른자도 다 계란을 두 개 정도? 두 개. 반죽과 섞어 주세요. 여기다 이 비밀물기. 드디어 나왔군요. 세상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뭘까? 바닐라 에기스. 이야오. 오케이, 한 스푼. 베이킹소다. 좀 흘렸는데? 베이킹소다를? 한 티스푼을 밀가루, 아, 밀가루 안에 넣는 거예요. 아하, 과감하게 털어놨네요. 네. 우리 반죽 위에다가 밀가루랑, 네, 그다음에 소금. 소금 섞인 가루들을 쏟아부을게요. 아, 이제 약간 뭔가 쿠키 색깔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초코칩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뿌리듯이. 이 반죽이 사실 초코칩 자체보다 더 맛있거든요. 맛있죠? 많이 먹었어!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네. 열어주시고요. 그, 어떻게 그냥 쏙 넣으면 되나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스타트를. 이 쿠키가 또 구워지는 동안 실수는 없잖아요. 전 아까 요 친구가 과연 뭐에 쓰는 건지 궁금했어요. 딸기 스무디를 만들기 위해. 아하! 갖고 온 친구예요. 그렇군요! 딸기 스무디가 숨어 있었구나. 이게 또 얼음을 이렇게 갈아줘야지. 이게 딸기 그 요거트유를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딸기유를 넣어야 되나요? 맛있는 딸기 요거트인데요. 요거트인데? 그죠. 우유를 좀 넣고. 네. 우유와 이 딸기유의 비율은 어느 정도죠? 끓이는 대로. 아, 이렇게 역시 딸기를? 네. 넣어보죠. 끓이는 대로. 어? 너무 잘한 거예요.
쉬고요. 자, 드디어 우리 이게 진짜 촉촉한 거여서 그런지 이 정도 촉촉감은 있어야지. 아니, 그렇죠. CPO 촉촉한 쿠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뭔가 이렇게 그냥 파는 쿠키랑은 또 다른 이런 게 또 저희 타이티의 쿠키의 매력 아닐까요? 네. 오늘 쿠키와 핑크색 인쇄를 만든 염다였고요. 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이제 슬슬 우리 실력 공개할때가 드디어 왔어. 예. 아니 근데 어디서 공개해요? 그거 이제 정해야지. 어? 네? 정하면 돼.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좋은 것이 있어. 어디요? 바로 유치원. 아, 유치원? 거기 가도야. 요즘은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뭘 몰라. 오, 재밌겠다. 내 친구 진짜 많을 것 같아. 다음 주 본방 사수 안 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노라. 맞습니다. 어머, 쿠키 못생겼어. 먹어도 돼요? 이거. 벌써 먹었나? 너무 맛있어. 솔직하게? 고기와 다르게 쿠키는 되게 맛있는데 바삭한 점이 조금. 일단 이 사이에 쫀득쫀득한 초코가 너무 좋고요. 이거는 냄새는 좀 별론데 마시니까 상당히 상큼한 딸기 맛.